함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아버지 노아가 추태를 벌이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서 그냥 덮어드렸어야 돼요. 근데 자기 입에 자물쇠를 채웠어야 돼요.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느냐? 알림에. 요 중요해요. 알림에. 이거를 샘에게, 야벳에게 알려주는 거예요. 야야야. 우리 아버지 말이야. 취해가지고 다 드러내고서 그냥 쓰러져 계셔. 알림에. 여러분. 자, 누군가의 허물을 봤어요.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정보를 접했어요. 여기는 여러분들은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여러분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십니까? 아니면 알림에, 알림의 역할을 하십니까? 자, 나는 절대로 누군가의 허물을 알았을 때, 보았을 때 내 입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멘. 어?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. 그러면 나는 알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알리고야 만다 하시는 분들 아멘해 보세요.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네. 여러분,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,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, 위하는 것처럼. 근데 이게 참 나쁜 사람이에요. 요 욕한 사람보다 요 전달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. 왠지 알아요? 이걸 전달함으로 이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해요. 상처를 받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애초에 말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, 분노, 적개심, 미움 같은 것들이 싹이 돋아요.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작용을 중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, 이게 죄인데 죄라는 걸 자각을 못해요. 왜냐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.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쁜 소식,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속도와 확산 속도와 나쁜 소식,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확산 속도를 실제 과학적으로, 통계적으로 연구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, 이 좋은 소식, 기쁜 소식, 긍정적인 소식보다 안 좋은, 나쁜 소식이 훨씬 빨리 넓게 퍼진다고 밝혀졌어요. 사람들의 죄성이 그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. 좋은 얘기는 전달을 안 해요. 너에 대해서 칭찬하더라. 너 훌륭하대. 성격 좋대. 아, 참 베푸는 걸 잘한대. 충성되대. 봉사한대. 기도의 생활한대. 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을 들여 전력으로 예배하는지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된대. 이런 말을 전달해 주면 좋을 텐데요, 이런 것들은 별로 전달을 안 하고 이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. 알리는 거예요.